조금 전 해치운 건 인간에 기생한 네이티브였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인간들이라고 해야겠지. 정말요? 여러 명을 통합해서 합쳐질 수도 있는 거였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지능이 발달한 느낌이었어요. 위쪽도 그런 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이가 초기화돼서 문이 열렸네요. 보는 지구는 푸른색이네요. 지상은 회색 아니면 황무지뿐인지. 그래, 하지만 지구에서 보는 우주도 푸른색이지. 우주는 끝없는 어둠뿐인데도 말이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센트럴 코어인데. 걱정 마. 위로 올라갈 방법이 있을 거야.
릴리, 콜로니 네트워크와 연결은 시도해봤어? 여전히 신호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마치 이국과 콜로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요. 예상했던 대로 상층부 알파 네이티브의 소행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 지상에서도 교신이 불가능했던 건 놈의 짓이겠지. 반대로 놈만 없으면 여러 가지로 풀릴 거란 얘기야. 이제 여기만 지나면 센트럴 코어예요. 여기인가? 맞아요. 그런데 강력한 전자기장이 이곳을 둘러싸고 있어요. 마치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저기요! 세상에! 너희들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래, 네 고통만이라도 여기서 끝내줄게.
없어. 이봐, 뛰! 네이티브를 놔두고 갈 순 없어. 릴리, 레이건의 내 바디셀 파워를 모두 끌어서 오버차지 해줘. 뭐라고요? 그러면 죽는다고요? 괜찮아. 난 그러기 위해 태어난 거야. 릴리, 부탁해. 고마워, 릴리. 이브. 마더스피어가 제 목소리를 들어주셨어요. 아니야, 릴리. 네 덕분이야. 네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어. 고마워.